이혜원 선수의 마지막 티샷입니다. 좋습니다. 배경 선수가 코스 레코드를 기록할 당시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는 파 72였네요. 그렇죠. 두 번째 샷. 네, 굿샷. 일본 투어에서도 메이저 대회였기 때문에 꽤 큰 상금을 받았을 것 같고 두산 매치 플레이도 준우승하면서 1억 원 넘게 가져갔거든요. 다시 마지막 홀. 세 번째 샷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오르막 포함해서 73m, 2m 이 정도 남았는데요. 뭐 워낙 100m 이내 샷이 정확한 선수다. 마지막 홀까지 아주 신중한 이혜원 선수예요. 일단 본인에게는 코스 레코드라는 또 기록이 있으니까요. 네. 자, 이혜원 선수의 14언 더파 우승에는 20분이, 15언 더파 우승에는 7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포인트를 가져가게 될지 이 샷을 지켜보시죠. 오! 네, 마지막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핀을 노려봤던 이혜원 선수. 일단 코스 레코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컨샷 그리고 서드샷만 본다면 그 홀에 들어갈 뻔한 한 샷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거의 명상의 상태에서 공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갤러리 스탠드가 꽉 차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버디 기록하게 되면 새로운 코스 레코드입니다. 내리막 약간의 슬라이스 경사가 있는 버신데요. 아, 오른쪽으로 놓치네요. 그래도 보기 없이 마무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루 마무리한다면 배희경 선수의 기록, 코스 레코드 타의 기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좋은, 그렇죠, 순위 나올 것 같아요. 이혜원 선수의 마지막 퍼트입니다. 와, 결국 사흘 내내 보기 없이 완벽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탑클래스임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멋진 경기였어요.
자, 사실상 우승이 확정된 이혜원 선수죠. 마지막 조의 플레이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지막 조 선수와는 4타차 이혜원 선수가 먼저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이혜원 선수입니다. 와, 우승, 준우승 이후에 한 주 쉬고 다시 우승이에요. 엄청난 기세죠. 예전 한때 이제 박민지 선수 요즘 대세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혜원 선수 별명이 신흥 대세가 됐거든요. 축하해. 정말 그렇네요. 네. 새로운 우승받으니까. 그리고 2조 챔피언 앞조 선수들 3명이 나란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죠. 1, 2,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언니 불러드릴까요? 잠시만. 김민선 선수도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대회 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선 선수는 한국여자오픈과 하나금융그룹 대회에서 꼭 우승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또 한국여자오픈이 곧 다가오고 있죠. 자, 지금 아주 여유롭게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네요. 아, 벌써 시즌 3승입니다.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3승이에요. 네,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이혜원 선수입니다. 반의 흐름을 이어서 또 다음 주도 대회니까요. 좋은 영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LPGA 투어 시즌 11번째 대회 박주영 선수의 퍼트가 남아 있고요. 네, 박주영 선수까지 경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순위 변화가 많았던 최종 라운드였는데요. 우승의 주인공은 네, 이혜원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벌써 시즌 3승. 다승 경쟁에 지금 시즌 초반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뭐 지금의 기세라면 뭐 충분히 다승왕 거머쥘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물은 맞아도 맞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원 선수가 일찌감치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네, 국내 투어 와서는 초반에 조금 또 주춤했거든요. 하지만 일본 메이저 대회 경험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참 좋은 듯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외 투어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이후에 또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3을 그리고 있는데 시즌 3승을 달성한 이혜원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금 랭킹 1위, 대상도 1위로 올라가겠고요. 다승 부문에 있어서도 1위로 올라서는 이혜원 선수입니다. 박현경 선수가 없는 사이에 이혜원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6월 달에는 또 상금이 큰 대회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혜원 선수의 질주가 계속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